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아, 사실 방금 전에 한 15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 멘탈 붕괴되고 뭐 일단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난번에 태양광 그 한번 했던 거 리뷰를 좀 하고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터 쪽을 한 번도 안 다룬 것 같거든요. 모터 쪽을 한 번도 안 다뤘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다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한번 다시 얘기하면, 일단 태양광 제가 했을 때 이거 두 개만 해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두 개로 출력이 많이 안 나와서 일단 네 개로 늘렸고요. 네 개로 늘렸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승합 드라이브 그 승합 모듈을 이걸 썼는데 이게 이거 같이 연결했더니 단말기가 이제 중간에 뭐라 그래야 되지? 다시 동작이 안 되는 그런 모드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드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 모듈로 변경을 했어요. 핵심 IC는 얘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IC고 얘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핵심 IC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류로 좀 쓰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런 류, 태양광 류만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뭐 그냥 배터리를 이용한 뭔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좀 했어요. 테스트를 좀 했는데 이게 뭐냐. 아, 이게 또 중요한 또 장치죠. 이게 전압이랑 전류를 체크할 수 있는데 핵심 기능이 있어요. 핵심 기능이 있는데 그 핵심 기능이 뭐냐면 그 어떤 특정 시간이랑 그 시간에 소모한 전류까지 측정을 해주거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4시간 9분 정도 지금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64mAh가 지금 소모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썼냐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실제로 얘가 이제 얼마나 소모를 하는지 아마 최대 전류로 소모를 하겠지만 그 최대 전류로 이제 얘가 이제 충전이 되려고 이제 전류 공급이 가능한 시간이 이제 4시간 정도. 제가 실제 세워둔 거는 한 3-4일 이상 세워놨거든요. 차에다가 장착해서 세워놨는데 근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면 사실 뭐 태양광이 이제 진짜로 반짝반짝 할 때 되는 건데 그 4시간을 해야 이제 한 64mAh 정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4시간에 64mAh면은 지금 이 단말기 내부에 있는 지금 이 망간 IC 망간 배터리 요 망간 배터리가 지금 NIMH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용량은 한 1000mAh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mAh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세 개가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겠죠. 이게 직렬이겠죠. 병렬 1000mAh면 병렬로 연결하면 3000mAh가 되는 거고 직렬로 연결하면 그냥 전압만 올라가고 다 이게 도 합쳐서 이제 1000mAh가 되는 거예요. 직렬일 때는 1000 해서 직렬일 때는 그냥 1000 전압만 올라가는 거고 병렬일 때는 1000 해서 3000이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그냥 그 직렬로 해서 1000인 것 같아요. 용량은 1000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보면은 4시간에 이제 64mAh 정도 충전이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1000mAh를 완충을 하려면 계산기 한번 때려 볼게요. 계산기 한번 때리면 1000 나누기 64 곱하기 4 한 62시간 정도 충전이 되면 얘가 완충이 됩니다.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차를 운전을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씩 얘가 이제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씩 충전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충전 몇 달에 한 번씩 충전하려고 나와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걸 차에서 떼서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물론 몇 달에 한 번이지만 그것도 귀찮은 게 일단 인류 발전에 일단 귀찮아야 돼요. 귀찮으면은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 귀찮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제 장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일단 패널은 좀 커졌는데 뭐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해서 장착하는 걸로. 요거는 일단 제 이제 귀차니즘으로 인한 태양광 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 완성 됐습니다. 제가 일단 차에 달아서 테스트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테스트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할 거는 짜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조립했었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만 확인하고 동작은 안 시켰었거든요. 동작은 안 시켰는데 오늘 할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이거는 일단은 모터가 두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할 아두이노가 이렇게 이제 있는 구조로 되겠죠. 일단은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모든 세상의 모든 모터는 제어하실 때는 이런 이제 MCU를 제어하실 때는 반드시 모터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모터가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전류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전류를 따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런 IC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두이노로 해서 그냥 핀으로 모터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아두이노 핀 전류가 이 모터를 동작시킬 만한 전류가 안 돼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아두이노에 실제로는 이제 아트메가 IC죠. 이 IC의 핀당 최대 전류는 40mA, 맥스가 아마 40일 거예요. 다이렉트로 해서 얘랑 모터랑 연결시켜버리면 이게 망가집니다. IC 바로 핀이 나가던가, 운 좋으면 핀이 나가겠죠? 아니면은 IC 내부 회로가 다 타가지고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요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모터라는 게 이제 그 내부에 이제 그 인덕터가 있는 건데 역기전력 같은 것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모터지 제가 이게 손으로 돌리면 발전기예요.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거가 이제 이런 IC나 주변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터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내부에는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브릿지 회로 맞나? 모터 좀 이따 한번 찾아보죠. 뭐 어쨌든 여기 내부에 이제 그런 회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요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IC 이름이 L9110S. L91110S예요. L91110S인데 요게 이제 지금 두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당 모터 하나씩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모터 2, 그 다음에 모터 1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터 1은 제가 이미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터 2도 제가 연결을 해놨고요. 연결을 해놨고 아두이노를 이쪽으로 해서 제어를 해볼게요. 연결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제어하는 방법은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가 VCC. 이게 모터 전압이에요. VCC가 모터 전압인데 아두이노는 5V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전류량이 한 800mm 정도 아마 스펙에 나와 있을 거예요. 800mA 정도인데 이거 반드시 준수해줘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동작시키면은 되긴 될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한 2, 300 정도 먹었던 것 같거든요. 2, 300mA 정도 전류 소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간적으로는 더 많이 먹어요, 모터는. 그리고 부하가 만약 걸리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해서 부하 걸리게 되면 더더더더더 많이 먹습니다. 전류를 더더더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건지 다 감안해서 모터 드라이버나 어떤 시스템 설계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VCC는 모터 전압.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V일 텐데 제가 5V를 연결을 할 거예요. 5V로 일단 동작을 시켜볼 거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IB1, IA1. 요게 아마 모터 하나 할 거고.
IBEIA 툴. 이게 이제 모터 두 번째 걸 텐데, 저는 일단, 모터 하나만 아두이노로 해서,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은 5V를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IBEIA2, 요쪽 모터인 것 같거든요. 요거를 한번 동작시켜보겠습니다. 일단, 핀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뭐, 7번, 6번, 7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6번, 7번으로 할 거고, 요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두이노 자세히 보시면은, 그, 포트 옆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디지털, 그, PWM 핀이에요. 그래서 모터 같은 거 제어할 때 PWM 제어해서 펄스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전용으로 쓸수 있는 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핀도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만약 전용으로 이제 가능하면 전용으로 쓰시는 게더 좋겠죠. 일단은 6번, 7번에 연결했고, 이쪽 모터를 이제 제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론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모터 드라이버라고 치면 지금 종류가 많이 나오죠. 모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반 DC 모터 드라이버, 요게 이제 유명한 L296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L296이라는 IC를 쓴 모터 드라이버고, 요거 DC 모터 제어하는 용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스텝 모터용 드라이버예요. 스텝 모터라 그래서 모터 종류가 있어요. 모터 종류가 있고, 모터 종류의 자세한 사항들은 일단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 모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쓰려는 모터 드라이버는 없네요. 직접 쳐보죠. L9110S. 그렇지. 바로 나오네요. 이거죠? 이거. 이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터 A, 모터 B가 있죠. 그리고 모터 B는 BIB, BIA. 이건 이제, 시크가 조금 다른데, 지금 제 거랑 다른데, 맨 위에 그라운드, VCC가 이제 모터 전압이에요. 모터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하나만 모터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VCC를 아예 외부 전원을 가져다 썼네요. 아예 외부 전원을 해서 지금 VCC를 가져다 썼고, 지금 이 회로는 잘못됐어요. 그라운드가 아두이노랑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라운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아, 아닌가? 아, 완전 불린가 보네. 이 회로가 맞아요. 이 회로가 맞아요. 모터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이제 많이 섞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 회로랑 지금 완전 분리된 상태고요. 외부에서 5V 입력하고, 아두이노에서는 순수하게 제어만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저는 일단은 아두이노에 이제 5V 전원을 써서 같이 동작을 시키고요. 아, 저는 이거랑 이제 똑같네요.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랑 이거 저장해놔야겠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고요. 근데 뭐 별거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포트 제어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돼 있냐면 데이터 시트를 한번 봐야겠죠. 간단해요. 간단하고, 핵심은 여기 나와 있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IA, IB가 있는데, 하이 로우면은 하이 로우 똑같이 출력이 나가고, 로우 하이면은 모터 쪽으로 로우 하이 똑같이 출력이 나가고, 로우 로우면 로우 로우, 하이 하이면 로우 로우. 뭐, 로우 로우랑 하이 하이는 똑같단 얘기네요. 똑같단 얘기고, 이게 최대 트리피컬 6V, 최대 12V까지 지원하는 괜찮은 모터 드라이버네요. 전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800mA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꽤 높네요. 꽤 높고 지금 인풋 A, B 상에 따라서 출력된 A, B 상이 다른데 이게 이제 모터가 동작시키는 게 이런 걸로 이제 포워드, 그
다음에 백워드 이런 식으로 동작시키는 거거든요. 간단하네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코드까지 잠깐 짰었는데 코드 짜놓은 게 자동으로 떴네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코드를 짜봤어요. 지금 6번, 7번에다가 제가 연결해놨잖아요. 핀모드 6번, 7번 아웃풋을 해놓고 그 다음에 6번, 7번 둘 다 로우를 해서 이제 일단 동작 처음에 초반에는 안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 요 지금 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컴포트 잡아주고 우노 잡아주고 일단은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6번 핀 하이, 7번 핀 로우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윙 하고 돌 것 같아요. 지금 예상에는. 왜 안 돌지? 돌지가 않네요. 원래는 돌아야 되는데 아 이게 잘못 연결했네. 됐다 도는 거 보이죠? 도는 거 보이죠? 지금 3.35V 연결했었는데 잘못 연결했네.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6번 핀을 로우로 하고 이쪽 핀을 하이로 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돌겠죠? 지금 여기로 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쪽으로 돌겠죠. 그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가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아 잘 도네요. 일단은 뭐 모터드라는 거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제가 안 한 겁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일단은 뭐 간단하죠. 그러면은 로우로는 멈춰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하이하이는 뭐냐? 이거는 조금 종류마다 달라요.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모터가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조금은 더 돌거든요. 근데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는 딱 멈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네요. 그냥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이하이로 해도 얘는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뭐 일단은 간단하죠. 뭐 간단하고 오늘은 일단 모터 드라이버 DC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해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얘만 했는데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 DC 모터는 다 이런 식으로 하이로 제어만으로도 DC 모터를 이제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오늘은 짧게 한번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거 오늘 정리하면은 아두이노 모터 드라이버 그 다음 DC 모터가 있고 DC 모터는 얘뿐만 아니라 팬이라던가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회전이 되는 그런 이제 모터 종류들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모터 드라이버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 안 쓰면은 IC가 망가집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요즘에 여유가 좀 돼서 가능하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제가 생각나는 거 그리고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종류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지금 준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엠베드도 준비가 됐는데 종류별로 한번 이것저것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 가능하면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의뢰가 하나 왔는데 펌프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수분에 따라서 펌프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개별적으로는 하고 이제 응용하시는 거는 직접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일주일 안에는 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새로운 걸 한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